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성부도. 제가 사실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얼굴이 네. 정말 밝아지셨어요. 저요? 네. 저는 이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잘 혼자 이렇게 못 갔다 그랬잖아요. 네. 혼자. 근데 이제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서 이제 기다려준다 생각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 뭐죠? 여행 가방 있죠? 네, 캐리어. 네, 그것도 하나 샀어요. 와. 왜냐면 제가 핑크를 좋아하니까 이러면 네. 돈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무국장한테 네. 야, 핑크색으로 캐리어 하나 사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꼭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건데 네. 저 혼자 걸어가니까 여기저기 같이 들어가면 그런 정신이 없어, 정서가. 네. 근데 혼자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애국에서 혼자 막 어디를 멋지게 걸어가는 영화를 찍는 기분이더라고. 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저는요. 아니면 안 다녀봐서. 네. 정말 겨우 이제 작년 다녀보고 올해 갔잖아요. 네. 제 그 지인이 아들이 초대하면 모를까. 어떻게 이보 선생이 KT를 타고 갈 수가 있냐. 네. 근데 제가 말 안 해줬어요. 예, 말 안 해줄 줄 알아요? 왜요, 선생님? 질투할까봐. 내가 말했잖아요. 네. 누구랑 같이 가면 질투한 대상이 생겨서 안 된다고. 네. 그러면 끼워달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 네. 사람도 그 조금 좀, 그 사는 위치가 상류층이라 멋진데. 네. 끼워달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안 돼요. 네. 왜 안 된 줄 알아요? 왜죠? 그분보다 내가 더 이뻐요. 아. 아, 그래서 네. 그냥 그냥 그 몇몇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그냥 정말 그런 면도 다 있었어. 막 놀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KT를 탔잖아요. 네. KT 탔는데 제가 무서워서 저는 화장실도 못 간다. 혼자 어디서 못 간다. 그랬더니 네. 그 승무원이 자기가 도와준대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그런데 어디 혼자 못 가요. KT를 탈 때 되게 무서워하면서 타거든요. 그리고 꽃드랭이 차에다 딱 태워줘야지 딱 타요. 네.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저기요,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래. 그동안 네. 가방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방 갖고 오래. 화장실 들어갈 때 가방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준대. 들어갔다 나오래. 그런 경험도 다 해봤네. 네. 우리나라 살기 참 좋은 세상 같아요. 네. 좋은 분을 또 마침 만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무서움이 많아서 네. 혼자 못 간다고 했죠. 근데 네. 그분이 또 물도 하나 다 갖다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공짜로. 네. 근데 이게 혼자 이게 누가 있으면 그분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녀, 그냥 혼자 대접받으려면. 그죠? 그리고 뭔지 몰라도 혼자 탁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좀 쨍쨍해 보이고, 좀, 웃어 젖어 보이고, 조금 뭔가 좀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여자들은 보이면 히득거려가지고, 네. 그게 없어집니다. 감독님. 네. 오늘은 뭐를 해야 됩니까? 네. 아니, 사람들이 이제 뭐 보는 게 바뀌면 얻는 것도 바뀐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고견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보면은 항상 그 생활이 그 생활인데 네. 이렇게 가끔씩 딴 세상을 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거의 저는 생활 패턴이 안 바뀌어요. 원래가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동창회를 나갔잖아요. 네. 새로운 걸 봤잖아요, 제가. 남자들도 보고, 여자들도 보고. 거기서 이제 많은 걸 또 배우는 거예요. 네. 거기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아, 쟤네들은 저렇게 만나는구나. 나는 저걸 좀 못하겠더라고요. 술을 못 마셔서. 네. 스타일이 원래 흐트러지질 못해요. 아. 그래서 어쩐지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쩐지 내가 흐트러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까 그 보이는 것을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네. 그거예요? 보는 것이 바뀌면 얻는 것, 얻어지는 것도 바뀐다. 얻어지는 것도. 오케이.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정착 모임들 다 틀려요. 어떤 네. 모임은 개판 5분 전이야. 아, 나는 숨 막혀서 못 있겠다 할 정도로 바로 그냥 갔어요. 네. 바로. 근데 또 다른. 확실히 초딩이 좋긴 좋아요. 네. 초딩은 순수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뭔지 몰라도 초등 애들끼리 만나면 네. 정말 꾸밈이었고 순수하고 가슴이 설레고 네. 좋아요. 어? 근데 꼭 이제 꼬치 잡고 튀기는 애들이 있어. 남자. 네. 그죠? 지가 뭐라고 나랑 서울서 만나지. 어. 그죠? 한마디로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저 욕 못할 것 같지만 욕 진짜 잘하거든요. 서울에 와서 전화도 네. 한 거야. 아. 또 보자고. 네. 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 법당에 있었거든. 네. 아, 나 신랑하고 지금 밥 먹고 있어. 이따 전화 깨고 다 끊어버리고 안 받았어. 아.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비록 동창이지만 저는 새로운 곳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별나게 이상한 애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서로 사귈려가는 이상한 애들도 있고 네. 지나치게 저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이게 괜히 서방들이 동창회 못 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구나. 가장 편안한 것끼리 가장 편하게 정들 수 있구나. 네. 반드시 스파크가 튀기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손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편인데, 나중에는 결국에 커피숍에, 저는 밥만 먹고 커피숍에 있다가 와요. 그러면 지들이 봤을 때, 아, 고상한 년. 좀 술도 마시고 그러면 노래방에서 어깨춤도 추고 막 같이 불수 추고 너무 좋은데, 집까지 이렇게 뭐라고 커피숍에서 맨날 저렇게 대기 중이야.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원래 스타일도 그렇지만 정진한 생활을 하다 보니 네. 그게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아. 너무나 불편해요. 하다못해 네. 야, 남자가 야 이렇게 때려. 그래도 그것도 불편해요. 아. 안 해봐서. 네. 근데 술이 채워가지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밤새도록 난리 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저는 그래갖고 처음에는 총무를 맡았다가 네. 술도 못 먹는데 끝까지 가서 돈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자꾸 내가 다음날 공고 딱 썼어요. 총무 사표 내겠다. 나는 안 맞아. 그죠? 네. 그 팀에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저는. 아. 왜냐면 그것도 자기랑 뭐가 이렇게 좀 맞아야 이렇게, 난 자기 성향이랑 맞아야 이렇게 어울리는 거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가서 내가 보는 것과 또 느끼는 게 영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불편하다. 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의 이제 저는 우리 지인들, 우리 동네 가까이 아주 수줍은 아줌마 네. 이렇게 그런 거를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람마다 되게 그래요. 여자들이 보면은 이게 사고방식이 다 틀려요. 네. 굉장히 건실하게 집안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내놓고 그냥 남자랑 그런 거 이제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어디 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보면은. 근데 저는 항상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라 비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이러면은 느낀 대로 그냥 뱉어요. 네. 그러면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상처받게 저런 말을 왜 하냐? 네. 그냥 들어주지? 근데 저는 다 들어줘도 이렇게 불륜 얘기나 막 이런 거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같이 들었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아. 그러니까 내일도 아닌데 괜히 얘기 들어주다 기분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 짜증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못하는 게 이상하다. 자랑이냐. 네.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보면은, 나는 상대방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상대방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저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그 영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재미나게 살 수도 있구나. 악착같이 열심히 일 안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만 마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진짜 불륜하는 사람들은 불륜의 그 죄책감이 아예 없어요. 아, 죄책감이요? 절대 없어요. 그게 세상 사는데 제가 좀 아쉬워요. 네. 물론 제가 여기서
점을 보고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잖아. 불륜이 많이 오잖아요. 네. 저도 좀 바른 소리를 좀 많이 해, 불륜자한테도. 네. 좀 싫은 소리를 막 한다. 싫은 소리. 오든가 말든가. 네, 옳은 소리를 하시는 소리. 거죠. 네. 근데 이 양이면 나도 잘했어, 잘했어, 못한 게 범신이지 막 이러면 그 사람 기분 좋겠죠. 네. 근데 성격상 못해요. 아. 바른 소리, 싫은 소리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뭐를 보냐에 따라서 생각이 이제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일에 쫓기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결혼해서 혼숙감이 들었는데 한 번도 집에를 못 가봤습니다. 갈 시간도 없고. 네. 근데에서 뭐 꼭 가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자로 바뀌는 거죠. 네. 삶이 막 바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보거나 백화점을 잠깐 간 적 있어요. 저기 여행 가갖고요. 네. 백화점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뭐 사러 올 것 같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좀 깜짝 놀랐어요. 신세계 백화점을 잠깐 갔는데, 네. 옷이며 신발이며 내가 항상 추월 만큼 너무나 검소한 금액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요즘은 이렇게 팔지 않은 백화점도 유지가 안 되구나. 옛날처럼 백화점이라면 기본, 막, 기본이 5, 60만원에다 뭐, 아, 이러잖아요. 네. 그래도 잘 팔리잖아요. 네. 근데 그 큰 신세계 백화점인데도 이렇게 금액들이 너무 적어요. 네. 놀랄 만큼. 많이 저렴해졌다. 너무 저렴해졌어요. 네. 근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대로. 네. 그래서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허덕여진다. 그 대형 이게 백화점도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을 추천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안산은 백화점이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네. 근데 명색이 거기 지방이라 해도 신세계 백화점인데 네. 금액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다니면서 조그만한 거 뭐 몇 개 샀는데 네. 거기서 또 본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라도 하나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성으로 팔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막 벌벌 떨어요. 다른 데로 갈까 봐. 아, 놓칠까 봐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 요즘은 그렇게 노력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뻑신 데는 손님이 없어요. 확실히 뻑신 데는 손님이 없다니까. 아, 네. 가격이 높은 곳. 예, 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확실히 너무 이제 저렴한 가격들을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손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말 그대로 변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명품 막 이런 의상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 뭐냐면 앞으로 살기가 뻑뻑하고 100세로 가기 때문에 네. 그 재산을 돈을 모아서 투자 네. 부동산이나 땅이나 투자해서 노후에 먹고 살 준비를 하는 거야. 아. 근데 방면에 전문가들은 괜찮은데 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땅 저 땅 사가지고 더 세상이 어려워진 거예요. 돈이 다 땅이나 부동산에 묶여버렸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려다가 아예 더 묶여버린 거야. 네. 그리고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정도 주식을 매도 놓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이렇게 내일 하나 갖고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없구나. 네. 저렇게 사람들이 사방팔방을 뛰어서 돈을 벌려고 하구나. 그걸 내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 중에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중에 하는 게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이렇게 누구나 하는 것도 나는 못하고 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작 네. 밥이나 새끼 잘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솔직히. 하다못해 우리 집에 있는 포도도, 그, 우리 포도를 아침, 저녁으로 산책시켜주는 선생이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굿당으로 많이 나가고 애기를 혼자 놔두니까, 네. 애기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울증 걸리면 안 되잖아. 내가 네. 책임을 져야 하잖아.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있는 선생을 붙여놨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 애기가 어젯밤에 제가 애기를 한번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네. 근데
새벽에 자는데 우리 애기가 옆에 있는 거야. 침대를 어떻게 올라오고. 그래서 네가 왜 옆에 있지? 내가 그랬더니 얘가 빨리 도망가요. 엄마를 잊어버렸나 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조 선생 우리 포도가 새벽에 왜 내 옆에 있니? 그랬더니 어머 선생님 선생님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더니 포도를 탁 안고 내가 침대로 안고 잤다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네. 걔가 배려가 인생이 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잠재의식 속에 잠에 취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발로 화장실 가가지고 네. 애기를 안고 화장실 저기 침대 가서 잤대. 네. 그리고 내가 물어봐.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남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생활의 여유를 막 즐길 거라 생각하는데 네. 돈도 시간도 없고 진짜 밥 새끼도 다 못 먹어. 네.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산다고요. 진짜 불쌍하게 살아요. 네. 진짜로. 큰맘 먹고 5박 6일 여행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컨디션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네.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저 하찮은 것도 나는 못하고 산다.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생활 여건이 안 돼. 네. 근데 뭐든 적당히 읽으면서 적당히 쓰면서 이렇게 행복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못하고 세상이 너무 살벌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밥 조금씩 주는 거 먹다가 네. 거기 가서 또 먹으니까 또 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몸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지, 이제. 네. 그죠? 그러니까 피부가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들 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 시간을 즐기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5박 6일 땡겨봤다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만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막 기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늘로 날아가요. 네. 저 막 주변 사람도 떠들었어요. 야, 이런 컨디션도 있냐.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피부병 걸려고 왔는데 네.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보면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 생각이 이제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저는 또 거기서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자. 네. 또 이제 역으로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삶의 할족수가 생겨본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네. 그 자체에서는 좀 풀렸는데 집에 딱 돌아오니까 활력소가 막 넘치니까 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까짓 거 뭐 대수인가? 네. 안 하면 되지. 나는 행복을 어디서 느끼냐? 신당에서 느끼고, 네. 그렇죠? 구당에서 느끼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가 나를 이렇게 기대고 상담해주고 도움이 된다면 네. 그게 만족이지. 새로운 걸 접하시고 리플렛이 되셨네요. 네, 완전. 네. 네.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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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로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밤이잖아요. 네. 전 솔직히 컨디션이 이따 끝나고 누가 데이트하자 하면 나갈 판이에요. 컨디션이요. 네. 네. 그리고 저 저녁에 라면밖에 안 먹었거든요. 네.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쐬고 와야 된다니까. 네. 남녀 바람 말고. 네. 순수한. 순수한 바람. 네. 그렇게 쐬고 와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감독님이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요. 사람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나의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서 살아라. 네. 제가 많이 깨달아요. 네. 정말 이 사람이 아군이었어.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그 패턴이 있잖아요. 네. 아, 이 사람도 적군이었구나. 네. 그냥 피로로 인해서 이렇게 체면사 네. 이거였지 사실은 아주 많이 적군이구나. 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명상의 말씀을 부처님의 명상의 말씀을 보면 네. 시기와 질투가요. 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제일 먼저 배운대요. 형제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네, 본능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질투가. 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출세하고 정말 내가 잘 됐을 때 나를 진심으로 아군으로서 정말로 행복하고 축하해 준 사람이 과연 한둘? 정말 없어요. 없어. 네.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네.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서 네. 자기가 할 소리인가 안 할 소리인가를 철저히 해서 그냥 잘 가려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그거 있잖아요. 뭐 자기가 하면 노면쓰고 남이 하면 욕이라고 흉이라고 네. 딱 그 짝인데 네. 인간들의 심리가 딱 그렇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가려서 그 선을 분명히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라. 네. 그래야만이 내가 살면서 힘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좋으면 저는 다 아군인 줄 알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편하게 말해요, 다. 안 할 말도 한다니까요. 네. 그냥 생각 없이.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오늘 보니까 그 중에 전부 다 적군이더라고요. 네.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가 대본도 없지만 또 그날에 해야 될 촬영에 대한 내용도 매번 촬영 바로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 경험하는 건데 신기하게도 제가 리스트는 앞에 있잖아요. 저만 네.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하시면은 네. 그 다음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마치 제가 모니터하고 있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해요? 말씀을 그렇게 이어가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말 신기해요. 실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소름 돋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이러한 지금 촬영을 진행하는 거에서도 선생님의 그런 영이나 이런 영감이 네. 있어요, 선생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선생님 네. 오늘은 이것만 할까? 네, 네, 네. 한 말 하면 안 되지. 아, 네. 감독님 나이도 정확하게 몰라요. 네. 아, 구독자 여러분, 날씨도 습한데 네. 제가 여러 사람들을 가슴에 묶고 있습니다. 네. 혹시 힘들면 저녁에, 낮에는 통화하기 어려우니까 꼭 전화 줘서 상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